고층 건물과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 바로 층과 층을 연결시켜주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구를 돌 수 있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하철에 계단과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수가 증가한 만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빨리빨리 대신 안전하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실 거죠?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괜찮을 거라 생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 하나쯤이야 대신 나부터 잘해야지 약속해 주실 거죠? 서두르지 않는 대한민국, 양심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약속,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출퇴근길 지하철을 탈 때, 네. 주부들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용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씨는, 네.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출퇴근 하죠. 출퇴근하는구나. 저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직장인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죠. 개그맨이라고 하니까. 예, 예, 예. 언제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를 이용할 때. 아, 마트에서? 예, 그 안에 에스컬레이터 이제 무빙워크라 그러죠. 네. 이제 무빙워크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제 무빙워크를 타고 쫙 올라가다 보면 내 인기도 쫙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정승환 씨. 네. 무빙워크는 올라가는 것만 타셨다는데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인기는,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빠른 사과. 아, 그럼 박소라 씨는 언제 에스컬레이터 이용해요? 아,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예.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면, 네. 그 까마득한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나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생활에 얼마나 유용한가 진짜, 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편리함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박 박사님. 네.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강기라고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생각하게 되시는데, 네. 승강기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층계형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 보행기 형태의 무빙워크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최근 5년간 그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게 되면 총 56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432건으로 전체 사고의 77%를 차지하는 등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엘리베이터 사고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자, 지금 얘기 들으시는 것처럼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타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과는 담을 쌓고 있는 가족이죠. 위험한 가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한가로운 주말 소풍을 나온 딸과 아빠.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려줄게. 아이, 딸 멀었어. 멋지게 그려줘야 돼. 금이야 오기야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 다정한 씨. 아빠, 나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 나 의사 말고 화가 할래. 매일매일 장래 희망이 바뀌는 변덕쟁이 딸 다할래양. 에? 아니, 그저께는 버스기사, 어제는 의사, 그리고 오늘은 또 화가야? 어, 나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 봐봐, 아빠랑 똑같이 그렸어. 아이, 정말? 아빠랑 똑같지? 이게 아빠야? 어, 아빠랑 똑같이 그렸어. 잘했지? 동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빠야. 똑같지?
아, 잘 그렸네. 아이, 우리 딸 잘 그렸다.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우와, 저거 봐! 리듬을 타며 정신없이 걸어오는 한 남자.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긴 부녀. 아빠,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걷는 거야? 아, 힙합 하는 사람이야. 힙합? 완전 멋있다. 어? 저게 멋있어? 어, 아빠, 나 저 사람처럼 힙합 할래. 아이, 그래, 뭐 우리 딸은 다 잘하니까 그래, 힙합 하자. 힙합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딸. 이번엔 힙합의 매력에 빠졌다. 딸의 춤이 창피한 아빠는 모르는 사람인 척 앞서간다. 아빠의 속도 모른 채 계속 춤을 추던 다할레 양. 잠시 후. 춤추던 다할레 양, 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일까? 아유,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정승환 씨가 항상 사고를 쳤는데 오늘 박소라 씨가 사고를 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박소라 씨가 네. 사고를 친 건 처음이지만요. 네.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박소라 씨가 사고 난 이유는 저 힙합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힙합요? 힙합이에요? 힙합을 좀 했었어요. 네. 힙합을 좀 했었는데 이 힙합에는 고난도의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이 초보자인 박수라 씨가 그것을 따라하다가 발을 이제 접질러서 사고가 난 거죠. 아니 정승환 씨 못 보셨어요? 화면에서? 나 춤 완전 잘 추는 거? 해봐요. 보세요. 예? 어, 잘한다. 완전 잘 추죠? 아유, 잘한다. 완전 매료됐죠 지금 아유, 나한테. 예, 아유 잘한다. 아니 근데 이거는 예. 잘못이 순전히 다 정승환 씨한테 있어요. 왜요? 왜요? 아니 아빠가 예. 딸을 신경도 안 쓰고 창피하다고 아~ 먼저 가버리니까 예. 딸이 빨리 따라가려다가 넘어지게 된 거죠. 네, 아. 그렇죠. 아까 보니까 아빠가 사실은 앞서가다가 뒤돌아본 상황에서 딸이 사고가 났거든요. 네. 자, 누구 잘못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거 한 가지는 그 사고 현장이 바로 에스컬레이터였다는 겁니다. 자, 박광사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박소라 씨가 다친 이유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잠시 잠깐 한눈을 팔다 보면 일어날 네. 수 있는 사고인데요.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이나 어린이 모두 오늘 내용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부녀. 자,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위험한 가족.